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수국 삽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수국 번식 방법인 휘무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휘무지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심겨진 수국의 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원에 수국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번식법이에요. 정원에 수국을 키우시다 보면 옆으로 삐죽 자라나온 가지를 한 번씩은 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삐죽 나온 수국을 이용해서 휘무지를 해볼 겁니다. 수국 휘무지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가지 중에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이쯤에 뿌리를 받아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건데요. 누운 가지를 위로 세워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키워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휘무지를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좋기 때문에 저도 자주 행하는 방법이에요. 휘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짱돌을 이용을 합니다. 뿌리는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에다가 받아줄 거기 때문에 이 수국이 들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역할로 짱돌을 사용합니다. 짱돌을 올려주는 위치는 땅에서 올라온 세 번째 마디 이후에다가 올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지금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휘무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로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받아줄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에다가 흙을 덮어줄 거예요. 흙을 덮어줘야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대로 밭에 있는 흙을 사용을 했어요. 흙은 조금 많이 덮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물을 좀 자주 줄 거기 때문에 물을 줄 때마다 흙이 어느 정도 유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넉넉하게 덮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덮어주시면서 손으로 살짝살짝 다져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흙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옆에 밭에 흙을 조금 더 긁어서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흙을 덮어주셨다면 물을 주셔야겠죠. 물을 주는데 노지기 때문에 과습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이제 왔으니까 장맛비에 의존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매일 한두 번 물을 뿌려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물을 주고 키우다 보면 2주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옮겨 심어도 될 정도로 뿌리가 무성하게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럼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뿌리가 많이 내린 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컴퓨터를 이용해서 편집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량이나 이런 걸 조절을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